자,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이다가 아니고 탄산수 같다. 성균관대학교 안유화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우주 공간에서 싸우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보다 하나도 뒤지지 않아요. 중국 하나도 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산업적으로는 네. 중국이 어떤 쪽을 더 좀 적극적으로 양성을 할지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네. 5G 이야기와 반도체 이야기가 가장 많이 화두로 네. 떠올랐고 정말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국이 거의 세계 시장에서의 5G나 반도체 시장에서의 정말 높은 점유율과 네. 우위를 차지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G가 섹터가 특히 반도체 산업이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설계 IC 설계 네. 그리고 파운드리 제조 그리고 후소공정 있어요. 네. 테스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서 전반 다 합해서 통틀면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17% 돼요. 미국은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세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17%까지 왔는데요. 지금 전 중국에서 31개 성시에서 다 반도체 산업을 지금 투자하고 네. 펀드를 만들고 VCP들이 다 반도체 산업 특히 재료 쪽 엄청 투자하고 핵심 장비 쪽 그리고 이런 그 파운드리 이런 쪽으로 엄청 지금 투자하고 있어. 메모리 네. 네.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투자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에는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반도체가 한국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돌 막 때려서 되는 산업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인재입니다. 그렇죠. 인재 자본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첫째 태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재가 있어야 돼요. 인재.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인재가 30만 명이 필요해요. 30만 명이요? 네. 근데 지금 3만 명밖에 없어요. 10배를 더 채워야 네. 되나요? 근데 한국도 그렇지만 대학의 반도체 학과가 성균관대 반도체 학과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 학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있고요. 또 반도체 대학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에 현재 네. 벌써 30만 명이 필요한데 3만 명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재도 양성 이래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10년이고 가야 돼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하려면 해외에서 사람을 스카우트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빨리 가는 그 SMIC 이런 업체들이 다 TSMC CTO라든가 이런 사람을 스카우트 해간 거예요. 그래서 7나노, 지금 중국이 14나노미까지 하는 이유가 네. TSMC 사람을 스카우트 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면 좀 더 시간을 압축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재 싸움이 글로벌적으로 훨씬 더 격렬해질 거고요. 네. 인재들이 몸값이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인재를 높은 값으로 데려가거든요. 프라이싱이 더 높아지니까 네. 앞으로는 20계열 인재들 있잖아요. 네. 훨씬 몸값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중국 출신이고요. 그리고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랬던 게 있어요. 뭐죠? 중국의 그 정치인들 그리고 네. 중국의 모든 업무부처 그리고 핵심 기관 장들 네. 국장들 뭐 이런 사인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다 이공대 출신이에요. 근데 한국은 반도체 문과잖아요. 한국 왔더니 다 경영, 네. 경제, 법. 무슨 사, 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장관하고 뭐하고 하더라고요. 인문학을 중시하는. 네, 이쪽은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그거 놀랐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놀랐냐면 여기에는 이공대 사람들이 연봉이라든가 네. 대우가 너무 낮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놀랐어요. 특히 여기 이공대 박사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네. 뭐 15년 전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놀라서 박사 졸업해도 연봉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너무 놀라서 그거 듣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한국 같은 나라 네. 뭐 포함해서 이제는 기술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그 뒷말은 인재 싸움이에요. 그쵸. 특히 20계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한국판 뉴딜돈은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대학으로 올려줘. 근데 중국은 지금 전 세계적인 국적 불문, 피부 불문, 뭐 여성 남성 불문, 모든 걸 불문, 종교 네. 불문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오게 되어서 이민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국을 만들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 국민 대우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러면 이스라엘 과학자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국적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 놓고 더 개발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원하면 당연히 안 원하면 뭐 선택이니까 그 정도로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고 대우를 네. 잘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그 천명 공정이라는 게 챌린지화 천인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사람들을 인재 한 명당 과장해서 말하면 네. 좀 재밌게 과장해서 말하면 네. 여의도 공원 같은 집을 줘요. 여의도 공원이요? 중국은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에 땅이 크니까. 정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모든 걸 주고 환경을 절대적으로 잘해주고 연봉도 뭐 5년 7을 1년짜리로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재 싸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인재들이 중국을 가냐 안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구글 가보시면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3년 전에 가봤는데 2년 전에 가봤는데 네. 구글에 갔더니 엔지니어들이 거의 절반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게 어려워 머리 쓰는 일을 미국 사람들이 안 해요. 화교, 네. 중국계, 인도계, 이스라엘계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한국 사람 포함해서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가장 걸기를 일으키고 있는 산업 영역 네. 중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쪽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 5G, 5G 이러잖아요. 네. 중국은 이미 며칠 전에 뉴스 나갔어요. 네. 얼마 안 발사한지 우주 항공 발사를 했는데 중국의 댄저 커지 다쇼라고 있어요. 전자과학대학이라고 네. 있는데요. 거기에서 6G요? 예. 5G를 넘어선 6G? 예. 6G는 5G 시대하고 달라요. 네. 우리가 뭐 1G, 2G, 3G, 4G, 5G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신호 터지냐 안 터지냐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6G는 아니에요. 위성인가요? 이제는 위성으로 바로 쏘니까 앞으로는 뭐 산 위에 올라가 터져요. 기지국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호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테라헤츠. 네. 그러니까 지금 5G보다 속도 100배 빨라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매체에 가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5G가 한국에서 한국이 좀 빨리 가요. 네. 선도국가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래도 안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5G가 이번에 한국이 한 56만 명이 5G를 버리고 다시 4G로 갔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터지지 않거든요.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산업화가 이제 덜 되고 있는데 이미 6G까지 6G는 다른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중국 갔어요. 그냥 강연을 해요. 네. 그냥 지금처럼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보잖아요. 네네. 이럴 때 중국에서 강연하면 사람들 인터넷 강의 들으면 졸음이 오고 사실 잘 효과가 떨어지죠. 이렇게 볼 때하고 달라요. 네. 근데 만약에 6G면 딱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 받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AR, VR 시스템이 네. 쫙 돼가지고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형태처럼 이렇게 보이게 완전히 만드는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열정도 나오고 네. 같이 듣는 것처럼 효과가 네. 나오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6G 실험 위성을 쐈어요. 근데 이제 5G가 아니네요. 이제 아니, 6G로 아니에요. 이미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는 미국 퀄컴 있잖아요. 네. 노키아 이런 인텔 이런 애들을 지금 한국 삼성까지 해서 네. 글로벌 이런 중국을 따돌리고 지금 연맹을 받았어요. 6G 연맹.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자기네 대상에서 글로벌 애들을 묶어가지고 6G 연맹을 만들고 네. 지금 중국은 혼자서 지금 쏨에 우주 과학이 중국이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우주 스페이스 그 정거장에 선포를 해서 미국을 이제 안 받는다고. 그리고 지금 6G 위성을 앞으로 12개를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네. 6G는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도 2020년이잖아요. 보통 기술이 이렇게 첫 시작부터 한 10년 오면은 거의 상용화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2030년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뭐 5G도 2013년부터 시작됐어요. 네네. 7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쯤에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5G 중국이 선도하니까 지금 막 화웨이를 제재하고 이러니까 네. 6G로 이제는 우주 공간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주 스페이스. 근데 세계적으로 우주 공간 과학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하나도 뒤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위성 발사 수량은 매년마다 중국이 더 많아요, 미국보다. 이제 러시아도 초월했고 미국도 초월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딱 갔을 때는 미국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지금 중국은 이제는 미국 기술의 탈 기술, 미국 기술의 탈 미국화예요. 기술의 탈 미국화. 그래서 핵심 기술은 내가 선도하겠다라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그냥 선도하는 게 뭔지를 먼저 짜는 거죠. 아, 앞으로는 이거네.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기술 분야가 치열해질 거고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면 미국은 한국 같은 나라들을 다 꾸려서 같이 머리를 쓰자는 거예요. 머리를 글로벌. 그쪽은 안 쓰고 이쪽은 쓰겠죠. 한국은.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은 특히 바이든 시대에 왔잖아요. 기술 과학자들도 중국만 빼고 우리까지, 왜냐면 과학이라는 거는 국경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국경은 중국만 해놔서는 안 하게 한다는 거지. 진짜 국경이 없는데 중국만 빼겠다는 거지.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